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시는 하나님, 야곱의 이제 그 열두 아들의 출생의 유래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내용과 역시 비슷한 대목들이 나오지만 썩 비슷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은 자녀를 경쟁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이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이 마치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거의 20년 동안 아이 낳는 경쟁이, 레이스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빌하와 실바, 자기의 그 여종을 통해서 대리전이 치러지는 겁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강짜를 부리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고 아마 야곱의 눈에 보기에는 사랑스럽고 또 레아보다 예뻤다고 생각됩니다. 야곱의 눈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안경은 없었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라헬에게 급기야 야곱이 성을 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예,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는 역시 주인공 위주로 마음이 흐르죠. 야곱이 에서와 경쟁할 때도 보니까 야곱이 주인공이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응원했고, 또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니까 라헬이 옳고 라헬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객관적인 눈으로 성경을 또 인물들을 살피니 라헬이 좀 못됐습니다. 좀 못됐고, 그리고 라헬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옳은 면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우상도 좀 섬겼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레아는 아이들에게 여종에게서 낳든 자기가 낳든 신앙적인 이름을 다 붙여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또 질투도 아주 쩔고 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자도 보통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의 성품 캐릭터하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막 그렇게 들이밀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찾고 기다렸다가는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따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따로 진행시키십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성이 올바로 되고 정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살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지를 강제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초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 앞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납달리입니다. 단의 이름에 의미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죠. 또 두 번째는 납달리인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좀 못됐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문자적인 뜻이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의미를 갖다 붙인 겁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에 이런 뜻이 문자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델 같으면 하나님의 집, 그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해서 옮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직역이 아니라 그냥 의미를 갖다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들에 길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부여한 거예요. 레아로 넘어가면 레아는 역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 전에 누구를 낳은 것이죠?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기의 출산이 멈추고 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역시 라헬을 본받아서 그랬는지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을 갓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두 번째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레아가 착하죠. 착합니다. 그녀는 사랑받지도 못했고 또 사랑받을 만한
의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소위 끼워넣기 식으로 레아를 혼인을 시켰고,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 레아는 그러나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대부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저는 또 요셉이 창세기에 빛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는 다 껍데기야,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요셉이 주인공이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이제 39장부터 45장까지 가는 내용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요셉은 열두지파의 이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열두지파의 이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들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레아의 아들 중에 구속사의 핵심 줄기를 잇는 두 아들이 쓰임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레위와 유다입니다. 셋째 아들 유다와 넷째 아들 레위가 이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그 주된 맥을 이어가고, 레위의 후손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끌고, 또 유다지파는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소원과 하는 일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은 다릅니다. 물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의 줄기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역사를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역사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성령에 충만해도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 인생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나의 순종과 또 나의 쓰임받음이 가다가 곁가지에서 그칠지라도 주님의 은혜 받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속사의 맥으로 계속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 자녀에게서 끊깁니다. 기드온도 자식을 무지 많이 낳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때에서는 끊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끊기죠. 베드로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장모님도 있었는데 베드로 자식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들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온전하게 쓰임받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계로도 일하시지만 반계로도 일하세요.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일들은 저는 마치 우리 사다리 타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다리는 쭉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다리. 우리가
혼란의 기 사다리 이런 거 많이 라면 산의 기 사다리 이런 거 많이 탔거든요. 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울질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야곱의 20년에 걸친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다 등장하죠. 종들을 통한 대리모 전쟁이 있고 또 질투와 성냄이 있고 합환체, 뭐 합환체가 뭔가 들에서 얻은 민간적인 처방에서 아마 이거를 쓰면 아들을 낳는다 약간 뭐 최음제 비슷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판체 경쟁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 하는 걸로 볼 때 아마 당시에 민간적인 그런 처방인 것 같습니다. 또 약속을 했다가 위반하고 또 속임수를 쓰고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진행하십니다. 부정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뿌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연단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야곱을 자기의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또 꺾고 씻고 그리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고초를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응답해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본성이 죄의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의 욕망에 한쪽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언제나 견제장치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태의 문도 여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바도 빌하도 종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쓰임받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야곱의 인생에 함께 초대되면서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모진 영화를 누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쓰임받았다는 그것으로 만족되고 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길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계속 주시고 또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테스트를 견뎌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별을 달아주시고 그 순간순간을 보니까 매번 시원찮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뭐 아내를 누이라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얘기하는 대로 그에게 추서가 붙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라는 추서가 붙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가니까 결국은 아 참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마도 제가 지금 살아서 사역할 때보다 또 저와 같이 20년, 아마 마칠 때 되면 거의 30년이 되겠지만 20, 30년을 가까이서 보았던 성도들, 그 가까이서 저를 보았던 것보다 제가 죽고 나서 저는 훨씬 위대하게 될 겁니다. 제가 미리 예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생각하면 예, 복음과 함께 예,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곁에 가까이 계셨을 때는 이런저런 모습도 보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거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시 렌즈로 크게 예, 줌아웃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멋진 생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 그때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예, 약간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신분열도 겪고 예, 또 뜻하지 않은 슬픔과 어려움 앞에서 눈물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의 부르심의 길을 지켜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여러분에게 예, 그 시대에 참 보기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추서가 붙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은 어쩌다가 매스컴에 뛰고 또 간증집에 뛰고 그래서 큰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다한 많은 이름들이 그만 못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싼 그 허다한 무리들, 어린 양의 인을 받고 흰옷을 지급받은 사람들, 그래서 밤낮으로 열두 생물 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 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못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빌리 그레함 못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 못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서평 또 손양원, 주기철, 언더우드, 아펜젤러, 수많은 복음의 길을 열었던 사람들 못지않게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강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벅차고 또 기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드리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일생에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드랍임이나 아니면 소원을 비는 합판체나 또 그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우리가 감사의 물도 드리지만 수단으로 복체와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중심과 내 영광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여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러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대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갈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인류, 예, 복음의 그 DNA를 가진 복음의 인류를 또 다음 세대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소원을 가집니다. 신방을 해보면 자녀들이 눈에 띕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서 있고 완전히 서 있지는 않죠. 보면은 위태위태하고 아직도 복선이 참 많다는 걸 보이죠. 그러나 큰 틀을 보는 거죠. 제가 30대 중반쯤에서 여기 쓸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밖으로 돌 것인가, 그 가능성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대 중반에 안 서면 40대 초반에 서겠죠. 어쨌든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에서 좀 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17살 어느 때, 22살 어느 때 떠나버려요.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리고 자연인의 얼굴을 하고 언젠가 그렇게 말하겠죠. 아, 예, 교회요? 예, 뭐 어릴 때 다녔는데 뭐 나가면 좋죠. 요즘 제가 좀 그래가지고요. 예,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싸늘한 표정으로 말하겠죠. 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예. 아이고, 가야죠. 지난주에 좀 늦잠 자서 못 갔는데 아, 오늘은 가려고요. 그리고 가서 나와 있고. 예. 그렇게 있다 보면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중에 한 번은 아마 눈에 눈물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 끊일 듯 끊일 듯. 예. 예.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예, continual과 continuous 예, 차이 얘기해 줬어요. 예. 계속되는 것과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것. 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예, 주님 앞에서는 징검다리라도 가면 됩니다. 간헐적이라도 이어지면 특히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를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침이 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선을 놓지 않고 붙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언젠가는 무대의 전면에 내세우셔서 쓰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뱃속까지 들어가서 고치고 그렇게 하진 못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야곱과 같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 이벤트를 그들에게 주어서 현수교의 이 축처럼 그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면 인생이 벗어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위태위태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하 차치하면 벗어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런 불안한 예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한번 주님을 만날 때 강도를 높여서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트는 절대로 나오게 하면 안 되고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뒤돌아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편에 등을 대고 서는 인생은 절대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가 없어야 하고 예, 야, 잘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 반면교사 때문에 다 뒤돌아서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음교회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교회 경험을 한 분들이 교회 가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서로 예, 등을 지고 싸우고 그깟 정치적인 견해 따위가 뭐라고 예, 교회까지 와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등을 졌다. 예, 그건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강력한 힘과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세상 취미로 친교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예,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돌아서고 혹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 사역이 뭔데요? 복음과 한 생명을 세우는 건데 그거 사역하다가 등을 쥐고 돌아설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과 그리스도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예, 우리 교육자들도 잠깐 싫어질 때가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등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과 등을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등을 지는 것입니까?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등을 지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와 등을 진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달려가게 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는 앞선 자도 없고 뒤진 자도 없고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약한 지체일수록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터가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DNA 똘똘 뭉친 그대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액기스를 그대로 전승하고, 예, 직계든 방계든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세상적인 교제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모여진 백가쟁명의 이합집산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같은 고백, 같은 찬양, 같은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몸 되신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양육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개성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그의 환도뼈를 꺾어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줘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험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를 축복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열두지파를 부릅니다. 물론 그 열두지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또 실패하는 역사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신실함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낳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 은혜의 빛 아래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 반에서 종종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낙심되거나 아니면 은혜가 식어져 있는 듯이 느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그래도 또 은혜 받으면 돼. 그렇진 않아요. 은혜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 순간의 불신실은 예, 반드시 그 값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나무의 나이테를 베어보면요. 벼락 맞았던 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농작물이 그래도 다 잘 되나요? 그 다음에 풍년이 들더라도 그 해의 실적은 그대로 남아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들이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라뇨 항상 지나간 것의 의미일 뿐이에요. 지나간 것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대고 예,
그 은혜의 선을 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다시 달라질 거예요. 또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면 미래의 한쪽 어느 쪽이 무너져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회복한다고 해도 그 데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의 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1년에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1년의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몇 번은 내게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매끼마다 대박이 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장인들은 매끼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걸겠지만요, 그래도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심혈을 기울이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인생 사순절을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요즘 힘들어 죽겠어, 뭐 은혜도 없어, 뭐 그러고 다닐지언정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인생 사순절을 맞을 거예요. 누군가는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7, 8월은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뭐 한국 한번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예배든 뭐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7, 8월은 교회가 없습니까? 7, 8월은 은혜도 없나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디아스포라가 부활절이 없고 성탄절이 없고, 20년 전에 한마음교회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부활절, 성탄절에는 다 놀러가요. 그래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부활절 칸타타 못하고 성탄절 칸타타, 성탄절 발표해도 성탄절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2주나 3주 전에 하고 부활절을, 다 휴가 가니까 부활절 예배, 성탄절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요? 부활절, 성탄절이 없고 그리고 1년 동안 7, 8월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나요? 그게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될까요? 디아스포라는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갈등이 많고 뒷얘기가 많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감춰지는 거죠. 어둠 속에 감춰지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 빛나는 영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주르르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왔던 런던 순복음교회 그 김성민 목사, 부목사죠. 그가, 제가 초대한 동기가 런던에 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를 그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케임브리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청소년이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떠나지 않게 붙잡으려고 자기 말로 그래요.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모든 짓을,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 정말 자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청소년 때 또래들이 있는 곳에다 놔두지만 않고 어른들 예배에서 은혜 받게 하는 것. 그 애들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인사이트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당연한 공백으로 여겨버리면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청년들을 한 절반 정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절반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7, 8월에는요 순도 다 방학해버리고 순모임도 안 하고 한국 가고 휴가 가고 그래서 7, 8월이 딱 9월 달에 보여요. 9월 달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큐티 시작하지 못하고 다시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7, 8월을 다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신학교에 왔다고 다 목사 되는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반교회주의자들이 되고요. 그래서 무슨 아고라, 무슨 저널에 가가지고 교회 비판 기사만 쓰다가 인생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인 예배를 열어주고, 그게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네. 청소년 아카데미,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교집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쉘터를 만들고 피난처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다시 초대장을 써 놓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목회자도 자기 밥그릇 생각하고, 예. 그리고 예배는 그냥 와서 잠깐 예배 보고 가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예? 그 시대가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임 한번 해도 저희가 왜 데코하고 이런 것 따위의 형식에 신경을 쓰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요. 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 이 콘티를 하나 짜는데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국에 100번, 200번, 300번을 들죠? 할 일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회에 미친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할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방송국의 사람들은 1초를 몇으로 나누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가서 찍어가지고 5분짜리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다음 세대를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하시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한 방에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위에 설 수 있었겠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탁월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또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예, 복음의 초대장을 만들고 좋은 의미의 복음의 함정을 만들고 성령의 부비트랩을 설정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폭탄을 맞고 복음의 세례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올 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들은 전부 다 예, 나이롱이라는 선입견을 우리 교회가 바꿔놓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는 남자들이 신실해요. 새벽에도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만도 모여서 할 수 있어요. 예, 정치 얘기, 골프 얘기 빼고 그리고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 빼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 방탕한 얘기 그런 얘기 빼고 믿음의 얘기만 모여서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너무 진실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해외 다니면서 디아스포라에서 뭐 비즈니스를 뭐를 하고 돈 띄고 사기당하고 예, 믿지 못할 사람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신뢰하고 자기 일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고 다시 내가 어릴 때 하늘에 별을 보다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별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잃을 듯 잃지 않고 다시 돌아와 더 빛나게 쓰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탁월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는 마십시다. 예,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가끔 불도 안 들어오고 음향도 조금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 낙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예, 주님 앞에 드리는 사역들을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직장인 예배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김밥 몇 개 먹고 이렇게 하자. 제가 오케이 좋은데 그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감동을 받을 만큼. 얼마만큼이요?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외에는 하시죠. 예. 데코도 어느 만큼이요? 예. 대우받고 존중을 받을 만큼. 백화점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만큼. 그것만 하면 되죠. 그보다 더 이상 하면요? 손해죠. 백화점이 손해죠. 그거보다는 품질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뺏을 만큼은 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 구레네 시몬이 모퉁이를 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봅니다. 그 한순간의 만남이 그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한순간들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준비합니다. 이웃초청 예배 때도 역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3부 예배, 예, 떠난 청년의 마음들을 다시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 예배가 오늘 좋았어요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좋은 예배 어디 힐성 가서 보세요. 예. 한국에 가면 어디 그런 데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예.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고 영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올림픽 폐막식이나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행사에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 그게 영광된 것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매 예배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자부심 있고 그런 소원 있는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손을 털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신하고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 우리에게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의 그런 순장과 교사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그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그리고 야곱과 열두 아들들. 보니까 참 처음에는 인생 이야기 가관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빚고 씻고 그리고 연단시켜서 별과 같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구속사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아비와 어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저희를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이 3일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방에 제 아내의 할아버지 강시영 목사님, 일제시대 때
투옥도 당하시고 네.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들 숨겨줘서 투옥을 당했죠. 네. 그래도 그 혐의를 벗지 않고 그대로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에 경성된 사람들의 경도된 사람들의 굉장히 그 집요한 어떤 뭐 시위, 저항운동 그런 것과는 궤를 달리했죠. 대단히 순수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조국의 독립과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지독한 저항운동 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교육운동의 뿌리가 되는 거죠. 오산학교라든지 그래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양성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신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한민족의 좋은 미래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민족의 그 역사가 민족정기가 약간 피해의식과 배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외골수로 흘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자녀 교육과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등불로 쓰임받는 것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과 비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여십니다. 미련한 인생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었으니 주님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예배 한 번에도 생명을 넣어서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인생 사순절이 되게 할 겁니다. 7, 8월은 교회도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부활주일 성탄주일 휴가 보내느라 전부 다 교회 비워버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 한 번은 그냥 넉놓아 지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에서 무슨 다른 환경 탓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도끼리 등 돌리고 또 미워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라면 열 번이라도 자원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님 앞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병들어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병들어 아플 때 손을 얹어 낫고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